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할 겁니다. Toothbrush. Okay, I brush my teeth with my toothbrush. 됐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I looked at my face in the mirror. 그렇죠. Okay, I looked at my face. 하면 나의 얼굴을 보았었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있는?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보았어요. I looked at my face in the mirror. I looked at my face in the mirror. Okay, 지민이는 영어로 모르겠으면 우리말로라도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잘 모르겠다. 아, 그러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셀링. 그렇죠, ceiling,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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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ceiling이 뭔데, ceiling? 천장. 그렇죠, 천정이 천정. 천정, ceiling. 왜 그러냐? top part 뭐야, top part? 제일 위에 부분이란 말이죠. 제일 윗부분, the top part. top part 하면 윗부분이죠. 오케이, inside the room 하면 뭐예요? inside the room. inside the room 하면 뭐예요? inside the room. 방 안에, 맞아, 방 안에. 방 안에, inside the room. 방 안에 제일 윗부분. the top part of inside a room. 방 내부의 제일 윗부분은 천정이죠. Okay, the top part of inside the room. the top part of inside a room. 됐습니까? 천정이 뭐라고요? ceiling이 뭐라고요? the part of inside a room. 그렇죠. the part of inside a room은 ceiling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kitchen 쓸줄 알아요? 좋게 최 이런 소리 나죠. 키 소리 누가 내요? K가 키 소리 낸다? CK. CK. 그렇죠. KI가 키 소리 내죠. 그렇죠. 치 소리 내가 누가 내요? K. K. CH? TCH죠. 그렇죠. CH가 아니고 여기선 TCH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살짝 나죠. kitchen. 소리 e. 그 다음에 소리 n. 그래서 kitchen 쓰기 연습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여자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woman is cooking.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참 5학년들 선생님이 시험 대비집 살펴보니까 요런 거 배웠대요. 뭐 하는 중이다라는 저 벌써 거. 오케이. 5학년들요. 여러분도 배웠죠? 쿡은 뭐예요? 쿡의 뜻은 그렇죠, 요리하다. 요리하다죠. 요리하다. 근데 뭐뭐 하다 시에 ing 붙이면 하는 중인이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요리하는 중인이죠. 요리하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요리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니까 그렇죠. 붙이니까 be cooking 하면 요리하는 중이다. 오케이. the woman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she. 그러면 she is야, she am이야, she are야. She is. 그렇죠. 그러니까 she is cooking. 됐습니까? 그 여자가 요리하는 중이다. 얘 빼먹으면 섭섭해해요. 됐습니까? 나는 동기 시험 칠때 보면 얘 빼먹는 친구들 많이 있던데. 됐습니까? Okay, the woman is cooking in the kitchen. 이렇게 생겼습니다. TCH가 치 소리라는 거. kitchen. 됐습니까? Okay, 그다음 계속했어. 다시. My brother is always talking on 그렇죠. My brother is always talking on the telephone. 텔레폰 쓸줄 알죠? 응이죠. 텔레폰. 테소리 누가 내요? TA? TE죠. 그렇죠. 이러면 이거겠죠. 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죠. 태조 태. 소리 L. 소리 E. 라는 글자는 없죠. 텔러도 텔러. 텔러. 프 소리 P는 프죠. 그렇죠. 프 소리 누가? PH죠. 소리
어, 큰 소리 and 소리 안 나는 이 쓰기 연습해야 되겠죠. 대화가 좋아. 오케이. 우리 오빠는 맨날 얘기하고 있어. My brother is always talking. 전화로 on the phone, on the, yeah, on the telephone. My brother is always talking. 폰 해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예, 폰 해도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예, 켈리. Watch TV. Watch TV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Living room은 쓸 줄 알죠? 네. Li 소리 누가 내요? I. 그렇죠. Li 소리. Li. V 소리 누가 내요? V 소리. V. V. I. 그렇죠. 그 다음에 응 소리 남았네. 응 소리. NG. 띄워야 됩니다. 선생님 어디 잘못 알려줬어요. Living. 그 다음에 room은 쓸 줄 아시죠? Living. 켈리는 TV를 보고 있어요. Watches TV.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챈스. 오, 제일 빨랐어. 아, bedroom.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bedroom이 아니고 혀를 살짝 물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윗니가 이렇게 있고 아랫니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여기 살짝 물려 있어야죠. 그렇죠? 배. 배. 그렇죠. 그러면 이 소리는 누가 내죠? 키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bathroom이야. bathroom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렇죠. 이거면은 이렇게 써야 되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bathroom이죠. 됐습니까?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어디서? In the bathroom. Wash your hands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put my ass on the towel and then push up. I put my hands on the padding and then on three. On my key. 자, 여기 들어갈 말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 뜻이 뭐죠? 베개. 그렇죠. 베개죠. 베개. 베개는 pillow죠. pillow죠. 오케이. 그래서 P 소리. P. P-I. 그렇죠. P는 P죠. P-I. U 소리. L. L. 그렇죠. O 소리. O. W. O. W. 그래서 얘가 pillow죠. 오케이. 내가 머리를 두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put 하면 놓다 두다죠. 나는 머리를 두었습니다. I put my head. 어디 위에다가? On the pillow. 베개 위에 머리를 이렇게 놓았단 말이죠. 그 다음, 어슬림이 뭐라 그랬더라? 어떤 시가 했죠? 어떤 잠들. 잠들 업 이렇게 합치면 fell은 원래 떨어지다 이 말인데 원래 떨어 잠 쏘고 잠든 상태로 폭 떨어지니까 이거 합치면 잠에 빠져들었다 이 말이겠죠. 잠에 빠져들었다 fell asleep. 얘는 소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quickly 하면 빠르게 이 말이죠. 빠르게. 됐습니까? 빨리 잠들었단 말이야. 베개 위에 머리 올려놓고 피곤한 하루였죠. 그쵸? 어떤 하루였다? tired. I'm tired. 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tiring day라서 tired 해줬죠. 오케이. 난 베개 위에 내 머리를 올려두고요. I put my head on the pillow. 그리고 잠들어버렸어요. And fell asleep. 어떻게? Quickly. 빠르게 잠들었대요. 아이 피곤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죠? 지우 차례인가? 아, My grandmother grew vegetables in her That one? 그렇죠. 뜻은 잘 알죠. 그럼 뒷마당 소리가 잘 기억 안 난대요. 기억나는 사람들 4명 해볼까요? 뒷마당이 뭐죠? Backyard. Backyard 아니고 Backyard. 까만 야드 아니죠. Backyard. 그렇죠?
back back yard죠. backyard. 자, 자, 이 back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리 누가 내요? E A. E A. 그 소리 누가 내요? K. C K. K도 그 소리 내지만 여기서 C K죠. 그다음에 야 소리 누가 냅니까? Y. Y A. 그렇죠. Y가 짧은 짝대기를 얘한테 줬죠. A가 아 소리인데 얘 때문에 야 됐죠. 얼 소리. R, 드 소리, D. 그래서 뒷마당, backyard. 됐습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기르셨습니다. My grandmother grew. 무엇을? Vegetables. 어디서? In her backyard. 뒷마당에서 채소를 기르셨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Now. 그래서 여기 네 명 기억나네? 준비됐죠? 네. 뭐죠? 네, 아니요, 아니요. 요것만. 뭐죠? Soap. 그렇죠. Soap죠.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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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Soap. Air. Soap. 잘하네. 그러니까. 오케이. 자, 오우 소리가 좀 어려워요. 오우 소리가. 우리 boat 알죠? Boat. 오우. 그렇죠. 얘가 오우 소리 내네. 그렇죠. 그렇죠? 오우 소리 나네. 나 울린다 둘이. 그렇죠? 이렇게 어울리네. 오우 소리. 그럼 얘 똑같은 거 오우 소리 넣으면 돼. 자, 그러면 스 소리 S. 오우 소리 O A. A. 프 소리 P. 무슨 뜻이다? 비는 소. 저 항상 씻어라. 너의 손을 뭐를 사용해서? 비누를 사용해서. 항상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으세요. Always clean your hands with soap. 됐습니까? 그래야 깨끗해지고 세균도 없어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네. We us turn. 어, 뭐야? 어, 점점점점입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근데 뭔지는 치약인 건 알아. Turn. 자, 그 기억나는 사람 준비됐나요? 치약 영어로 뭐다? Toothpaste. 그렇죠. To 그다음에 우리 말에 없는 쓰 to 이렇게 쓰지만 이건 아니죠. 그렇죠? To 쓰가 아니고 뭐예요? To 쓰죠. To 쓰. 그다음에 paste to 이렇게 쓰죠. Okay. To 소리. T-O-O. T-O-O 소리 T-H. K. 자, 페이 소리 한꺼번에 나네요. 페이 소리 T-A-S-T 소리 안 나는 E. 오케이. 우리는 치약을 사용합니다. We use toothpaste. 저는 use에 use, use. 됐습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는 치약을 사용합니다. We use toothpaste. 양치질 하기 위하여 to brush our teeth. We use toothpaste to brush our teeth. 오케이. 좋고요. 다음 계속해서 이건 아까 했는데 또 나왔네. 그 다음에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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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아, 이거 안 했네. 오케이. 다음 사람 채원이구나. 아, 지원이구나. 어, 채원이구나. The weather? Water. Water is flowing. Flowing over the top. 그렇죠. top이죠. top. 됐습니까? top이죠. 터 소리. T-U. T-U. B 소리. D. 됐습니까? flow 하면 뭐하다라 했더라? 흐르다. 이 말이죠. flowing. 뭐뭐 하는 중인. 합치니까 흐르는 중이다. over 하면 뭐뭐 너머로. 이 말이죠. 뭐뭐 너머로. over the top 하면 뭐 너머로? 욕조 너머로. 그러니까 물 틀어, 목욕하려고 물 틀어놓고 깜빡한 상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이 흘러 넘치는 중이에요. The water is flowing over. 무엇을? The top. 아. 예? 아. 그렇죠. 물부터 잠궈야 되겠죠. 오케이. 했고. 했고. 어, 왜 안 했죠? 지원이 In his bedroom,
when it's dull. 그렇죠. 이안은 잠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an was sleeping. 그의 침실에서 in his bedroom. 걔랑 같이 with his dog.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했고 했고 이거 뭐였더라 답이? 김치. 그렇죠. 이거 답 뭐였더라? 대박. 그 다음에 답 뭐였더라? Mirror. Okay, 뭐였더라? Backyard. Okay, 뭐였더라? 이거 어려워했는데. Ceiling. Spelling. 조심해야죠, spelling. 이건 아까 자, 이 리을하고 이 리을은 같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C 소리. C, E. C, E. E가 하나 더 있죠. C, E. Ceiling. Ceiling이죠, ceiling. 됐습니다. Ceiling. 됐습니까? 네. Ceiling. 오, ceiling 좋다. I. 어 그렇게 외울 때는 안 또 그 글씨 스펠링 외울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 선생님도 그렇게 했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요거 복습할 차례죠? 네. 네. 이거는 다섯 번밖에 못하는데. 응? 오케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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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할 준비가 됐네. 네. 어 그럼 같이 하면 되겠네. 자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Preferred. Preferred and love is to adore. 그렇죠. Adore가 무슨 뜻이에요? 뜻을 모른다가 다. 그렇군요. Adore. 그렇죠.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 뜻이죠. Favorite하고 preferred하고 같은 뜻이었죠.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좋아하는 preferred. 좋아하는 preferred.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adore. 같은 말기 작정하죠. Favorite, preferred, love, adore. Favorite, preferred, love, ad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오, 제일 빨랐어. It is the food and it is the food. 그렇죠. 굿. 됐습니까? fee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밥 주다, 먹이 주다 이 말이죠. food 뭐예요? 음식. 그렇죠. 밥이죠. 음식이죠. play 뭐예요? 놀다, 연주하다. toy 뭐예요? 장난감. 그렇죠. toys. 됐습니까? feed food, play toys. 됐습니까? 밥 주다, feed food. 밥 주다, feed food. 장난감 갖고 놀다, play with toy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거 어 이거 벌써 손 들었어? 어 Cat is the best among us. Chicken is the worm. 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관계에 이번에는 종류.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베터블 안에 캐럿. 오케이 지원아 참여하시고요. 베터블 안에 캐럿 있죠. 그 다음에 뭐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버드 안에 치킨이 있는 관계죠. 포함시키는 analogy, 유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제일 빨랐네? 아. 그렇죠. below죠. below죠. 오케이. without이 뭐였어요? 뭐뭐 없이. 뭐뭐 없이. with.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반대말. 이게 above가 뭐였더라? 뭐 사랑하는. adore 여기 있고요. above는 위에였죠. 위에. 아래. 그렇죠. below는 아래라는 뜻이죠. 뭐뭐 없이. without, 뭐뭐와 함께, with, 위에, above, 밑에, below. below 같은 말 우리 words in context 할 때 나왔죠? 네. under. 그렇죠. wow, under. okay, above하고 비슷한 거 o로 시작하는 뭘까요? 그, over. 그렇지, over. very good.
오케이. 다음 거 준비된. 어이구. 제가 빨랐는데 아까 안 했기 때문에 해보자. 네. 어, 잘해, 그러면. 예, 안 했어요. 저 손 안 들었어요. 예, 안 했어요. 왜 손 안 들었어요? 내 손을 안 들었어요. 오케이. 어, 지민이 해봐. 빨리. What? Brought. Brought to me to. 뭐, 이해하는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Brought a bot.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네. 어, 지우고 해보자. 아, 아니다, 나가자. 그렇죠, 뭐예요? 킥드죠, 킥드. 오케이, bring, 뭐하다? 가져오다. 가져오다, 챙겨오다. brought, 뭐하다? 오, 잘 기억하고 있어. 가져왔다. 무슨 형? 과거형. 과거형이죠, 그렇죠. 킥, 뭐하다? 차다, kicked, 뭐 했다? 찼다. 그렇죠, 찼다. 그렇죠. I kicked him 하면 되겠죠. 난 그 남자애를 발로 차버렸어. I kicked him. 됐습니까? 오케이. 발로 꽁꽁 차지 마시고요, 친구들이. 오케이, 그 다음. 어, 제일 빨랐네? I kicked you at. Went? Went is. 그렇죠. 오케이. would가 과거형이죠? will이 원형이죠. will이 무슨 뜻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얘의 뜻은 뭐뭐 할 것이었다. 이거겠죠. 뭐뭐 할 것이었다. 먹으려 하지 않으려 했다? would not eat. 했죠. 오케이. 그럼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will it. went는 무슨 뜻이에요? 갔다. 고는 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형과 원래 형태, 과거형과 원래 형태. 무슨 시예요? 하다시들이요. 오케이. Analogies. 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네. 그렇죠. 준비하시. 왜 아무도 안 꺼내놨지? 그렇군요. 잘하셨군요.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니건 매겨져 있을 거야, 니건. 너는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거. 예, 잘 하셨습니다, 문딩길 씨. 같이 있잖아요? 예, 앞면, 뒷면이었죠. 오, 그럼 접어도? 접어줄 수 있어? 안 접어줬어.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언니랑, 언니랑 저랑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죠. 오케이, 1번 해볼 사람. 어, 지민이 해봐. 응? Driver's license. 얘는 뭐라고요? License. Without으로 했다. Never drive a car without your driver's license를 고르셨고요. 오케이. 2번 해볼 사람. 어, 승민이. 어. Ago? Two days ago? Would two days ago our car would not start. 와우, 채원이 대단한 적극성인데? 오. 아직 답 맞다 틀렸다 안 했어? 됐습니까? Two days ago our car would not start 고르셨고요. 오케이, 3번 해볼 사람. 어. 아, 아까 지민이 했으니까 이번엔 지우 해보자. Peaches? Fruit. Kind. Peaches are my bring kind of fruit. 고르셨고요. 4번? 예. 3번? 아, 일단 한 사람들 보고요. 어. 아까 했으니까 또. 안 한 사람 중에 4번. 오케이, 없군요. 지민이. My boy is hungry because. Because. My dog is hungry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보셨고요. 5번 해볼 사람. 네. 예, 어, 승민이.
I will favorite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오셨고요. 예, 6번 해볼 사람. 최원이. Crunchy. A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그럼 먹여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 never drive가 뭐죠? Never drive a car가 뭐죠? Never drive. 하지. 운전하지 않아. 운전하지 않아. 오케이. 나는 안 할 거다 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이게 없으니까 절대 운전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절대로 차 운전하지 마. Never drive a car. Never drive a car. You're는 뭔지 알죠? 뭐예요? 으이, never drive a car은 절대 운전하지 마. 이거 절대 차 운전하지 마. Never drive a car. Drivers가 뭐야? Drivers. Okay. 운전자. 그렇지. 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수유격 배웠던데. 으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라이센스. 라이센스, 그렇죠. 자격증, 면허증.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without 들어가면 딱 맞겠죠. 오케이. Without your driver's license가 어떤 의미죠? 그렇죠.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운전 면허증 없이. 그렇죠. 운전 면허증 없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절대 양심에 걸리겠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Never drive a car.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Never drive a car. 당신의 운전면허증 없이는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됐습니까? 오케이. 우드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Two days ago가 뭘까요? Two days ago. Two days ago, two days ago, two days ago. 이틀 전에. 이틀 전에. Two days ago. 왜? ago는 뭘 뜻이겠어요? 전에. 전에란 뜻이죠. Two days ago. Our car가 뭐야? Our car. 우리들의 자동차. Start. 뭐 하다? 출발하다. 시동 걸리다. 말이죠. 그쵸? 출발하다. 시동 걸리다. 그러니까 여기에 would not start 하면 딱 맞겠죠. 이틀 전에 우리 차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그렇죠. 고장 나갖고 뭐 하지 않았다? 시동에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Today's ago, our car would not start. 됐습니다. 오케이. 익힘. 익힘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전에. Today's ago. 우리 차가 시동이 안 걸리려고 했어요. Our car would not start.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브링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라고요? 피치죠. 피치. 피치가 뭐죠? 피치. 피치가 뭐예요? 피치가 뭐예요? 그렇죠. 복숭아죠. 그 다음에 kind가 뭐예요? kind. kind. 종류. 종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fruit 뭐예요? fruit? 과일. 그러면 kind의 뜻은 종류겠어요? 친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kind of fruit 하면 과일 종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bring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favorite이죠. 우리는 favorite의 같은 뜻도 배웠습니다. favorite의 같은 말. 그렇죠. 뭐였어요? most like죠. 같은 말이죠. without 같은 말 배웠어요. 뭐였더라? 그렇죠. lacking이죠. lacking 맞죠. 나 뭐뭐 없이죠.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복숭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종류입니다. 이런 얘기죠. 복숭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종류예요. Peaches are my favorite kind of fru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dog is hungry가 뭐 뜻이야? My dog is hungry. 그렇죠. 내 개가 배가 고프죠. Because가 뭐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됐습니까? 또는 뭐 내가 그 다음에 forgot은 뭐예요? Forgot. Forgot. Forgot은 forget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forgot은 forget의 과거형이니까 forget이 뭐예요? 있다. 있다. 깜빡하다 이 말이죠. 잊었다. 네, 그럼 because I forgot 하면 그렇죠. 잊었다고요. because I forgot 하면 뭐겠어요? 내가 forgot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깜빡했기 때문에. feed her가 뭐예요? feed her. 먹이를 주는 거. 그녀에게 밥 주다는데 to 붙여서 그녀에게 밥 주. 는 것. 그렇죠. 얘가 는 것이란 뜻이죠. 내가 밥 주는 걸 깜빡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죠. 됐습니까? 언니가 도와준 거 아니지? 네. 오케이. 됐습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나의 개는 배가 고픕니다. My dog is hungry. My dog is hungry. 내 개는 배가 고파요. My dog is hungry. 내가 밥 줘야 되는 걸 깜빡했기 때문에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Forgot to feed her 하면 hungry 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I am으로 바꿔볼게. 됐습니까? I am으로 바꿔볼게요. My dog을 I로 바꿀 거야. 그러면 M이 될 수밖에 없죠. 준비됐죠? 가볼까요? 그럼 문장을 좀 바꿔야죠. 그렇죠? 가볼까요? I am hungry because because my mom forgot to feed me. 그렇죠? 맞습니까? 엄마가 밥 주는 거 깜빡해서 내가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분이 파악 못하겠어요? 뭐 하는 건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입니다. I will. 자, will 뒤에는 하다씨가 와야죠. Bring. 그렇죠. I will bring이죠.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오케이. On Monday가 뭐예요? On Monday.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 뜻이죠. 맞습니까? 일요일에. On Sunday. 토요일에. On Saturday. 그렇죠. 알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수요일에도 알죠? 수요일에 on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가지고 갈 거라 이 말이야. 뭐를? 나의 점심을. 어디로? 학교로. 그렇죠. 급식 안 하는 날인 모양이죠. 그렇죠. 월요일날 급식 안 하니까 엄마한테 도시락 사달라고 해서 도시락을 챙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학교에 점심 싸갖고 갈 거야.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언제? On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스윗이 뭐예요? 스윗? 달콤한. 그렇죠. 달콤한이죠. 크런키. 바삭. 그렇죠. 바삭바삭한. 와삭와삭한. 꽈드득꽈드득한. 됐습니까? 바삭바삭한. 그러니까 입에 넣었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고 꼬도독꼬도독꼬도독 부서지는 이 말입니다. 크런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렌지. 주황색. 그렇죠. 과일 이름도 있지만 주황색이죠. 베지터블. 그렇죠. 캐럿밖에 없죠. 맞습니까? 당근은 달콤하고 바삭거리고 주황색 채소입니다. A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하면 되겠지요. 내놨길 약간. 오케이. 그래서 얘 고쳐줄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Peaches are my favorite kind of fruit. My favorite kind of fruit. My favorite kind of fruit. Okay. 자, 계속해서 얘 고쳐줄 준비 됐나요? 네. Okay, 그럼 가볼까요? Driver's license without. 이렇게 쓰면 되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Never drive a car. 운전면허증 없이 without your driver's license. Okay. Okay, 좀 고쳐줄 준비 됐나요? 답 집어 넣어줄 준비 됐나요? Okay, 가볼까요? Okay, would 쓰기 좀 까다로운데 이제 다 쓸 줄 알죠? 이틀 전에 Today's ago. 이틀 전에 Today's ago. 지원아, 피곤해? 그렇죠?
그렇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 차가 시동이 안 걸리려고 했습니다. Our car would not start. 그래서 our car would not start. 오케이. 그다음 저 답 집어넣어줄 준비 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Carrot 이렇게 생겼죠. 당근은 달콤하고 와삭와삭거리고 주황색 채소입니다. A carrot is a sweet, crunchy, orange vegetable. 당근이 와삭거리지 않나요? 달콤하진 않아요. 달콤하진 않다. 그쵸?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맛있고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답 놓고 읽어볼까요? My dog is hungry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그렇죠. 여기에 her라고 한국어 봐서 My dog은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 그렇죠. 암컷이죠. 됐습니다. 나의 개가 배가 고프대요. My dog is hungry. 내가 밥 줘야 되는 거 깜빡했기 때문에 Because I forgot to feed her.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떤 거 뭐였더라? 아니, 답만 얘기하자. Favorite. Favorite. 오케이. 답만 놓고? Without. Without. 뭐였더라? Feed. 오케이. 얘는 넣어줘야죠. 너도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그렇죠. 나는 월요일날 학교에 점심 싸들고 갈 거야. I will bring my lunch to school on Monday.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답만? Without. 답만? Good. Would not start. 반만? Favorite. 반만? Feed. 반만? Bring. 반만? Carrot. Okay, 여기까지. 고맙습니다.